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르무이센이 아주 보기 드문 곳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청송군 주황산하고 달기약수 가는 입구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곳 청송에서만 나온다는 꽃돌 전시관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입구부터 찬찬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하나 있네요. 자, 이정표입니다. 요 이정표를 보고 요 상거리에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야,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네요. 이 돌이 원석을 가공을 다100%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기 각종 수석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돌 수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눈이 번쩍 뜨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좌측 쪽에는 또 뭐가 있나 한가 볼까요? 여기도 원석을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쫙 해놨네요. 네. 저기는 돌이 무슨 돌인가요? 이 돌도 청송 지역에서 나온 돌인 것 같습니다. 이 돌도 꽃, 야, 아주 차돌인데, 거기에 꽃이 이렇게 총총총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자, 이제 노르무이센하고 한번 안내를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참고로 이곳은 유로입니다. 입장료가 5,000엔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입구입니다. 이게 지금 양력이 여기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전시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력이 요로 쭉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지역에 상당히 애착심도 많이 가지셔야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게 될 텐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쉽게 관장님에게 이 주변에 찾아오실 수 있는 교통편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볼거리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곳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주변에 여러 관광지가 지금 소재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두루두루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길은요, 일단 여기 주황산 관광 호텔을 쪽으로 오시면 주황산 관광 호텔 이제 그 같은 길 라인에 있거든요. 주황산 관광 호텔 일단 치면 내비에 다 나옵니다. 그럼 쭉 들어오시면 이제 달기 약속도 가는 길이 이제 있고 그 상거리에 보면 왼쪽 편에 저희 이제 영평 수소 꽃돌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주황산 관광 호텔 딱 치시면 이 오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아, 주황산 관광 호텔 예, 거기 내비에 오시면 치시면은 그쪽에서 오다 보면 왼쪽 편에 있고요. 조금 오른쪽 편에 들어가면 또 약수문, 달기 예, 약수문이 근데 제가 요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꼭 관광 호텔 지나서 바로 오는 게 상거리가 첫 상거리더라고요. 예, 그곳 첫 상거리에 딱 그래서 왼쪽 위치하고 편에 있어서 찾기는 수월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상거리에서 오른쪽 편에 우측으로 가면은 약수문 약수하고 또 예. 어디가 나오나요? 약백숙 나오고요. 그걸로 또 넘어가면 또 주황산 가는 길이 그걸로 또 있습니다. 지금 좌측 길은요? 여기로 가면 이제 옹점이라고 이제 이렇게 진보로 옹점이라고 또 진보로 나가는
아, 잘안 다니는 길인데 아주 호젓하고 아, 우리 좋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예. 거기도 한번 알려드려야 그리고 되겠네요. 청송은요, 들어오시면 여기 주황산이 첫째 제일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약수물. 또 그리고 이제 요 청송이 유네스코 지질 공원으로 등록된 이유가 주황산, 약수물, 꽃돌, 또 공룡발자국, 맥방석 이렇게 다양하게 됐는데 그중에 꽃돌이 최고 지질학자들한테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올해는 꽃돌만 단독으로 유네스코 등록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외국 학자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또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가정 중입니다. 네. 그러면 요 전시관이 개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랍니까? 아침 9시 반부터요. 주로 6시까지고 월요일은 개관 휴관입니다. 아, 휴관. 월요일은 다른 박물관들하고 똑같이 똑같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휴관이 되네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청송에 거주를 자주 하니까 일단 전화번호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여기 있으신 제가 여기 또 일부러 오신 분들 안에서 여기 있으면 보여드립니다. 아, 휴관일 때도요? 이때도 만약에 전화만 주시면 네. 저희가 뭐 타지에 안 나간 이상 여기 있으면 와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람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관람료는 이제 타지에서 오시면 5,000원, 여기서는 3,000원인데요. 저희가 뭐 나이 많은 분신들 뭐또그 뭡니까 또 장애 장의자. 있으신 분 주로 저희가 보시고 보고 그냥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단체는 또 단체대로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몇 프로 정도 단체는 할인이 되나요? 단체는 10명 이상 되면 무조건 타지에 오시면 한 3,000원씩 하고요. 학생들은 또 많이 오면 2,000원 이렇게.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 관광버스로 또 오시는 분들도 할인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청량산도 자주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 오시다가도 잠깐 들려서 한 1시간 정도 짬을 내시면은, 정상에 올라갔다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여기 힐링 좀 하시고요. 볼거리 보시고 또 승소고택이라든지 심수관 도자기라든지 그렇게 보시고 또 여기 오시면 약수물로 만드는 백숙도 한 그릇 드시고요. 그렇게 힐링하시기는 아주 공기도 맑고 잠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예. 여기는 꽃돌은요. 학술적으로 네. 무슨 암에 들어가냐 하면요. 해바라기는 국화상 유문암에 들어가고요. 네. 이게 단단한 응애암하고 네. 학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 이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느냐 하면요. 지상에 있는 꽃이 땅속에 처음부터 다 나왔습니다. 100종류, 100가지 종류입니다. 100가지 무늬가 있다는 100가지 거죠, 그죠?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국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무늬가 나온 게 저희 나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대표적인 국화상 유문암인데요. 여기 이제 해바라기 종류는 노랑, 파랑, 초록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랑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 꽃은 자연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고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꽃 무늬 자체는 자연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쪼코 특대국인데 왜 특이하느냐? 이런 쪼코 특대국이 있고 요 하얀 무늬가 있다 하는 게 이거 한 점밖에 없습니다. 아, 세 개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작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유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요 문양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하나랍니다. 점밖에 한 없습니다. 점밖에 없는 지금 꽃돌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요거는요, 금국화라고 하는데요. 아, 색깔이 예, 좋네요. 노란 무늬가 있는 건데, 요 금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아, 금이 지금 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야, 진짜 그래서 참. 칼라 자체가 노랗습니다. 네, 이야, 시청자 여러분. 요거는 연꽃입니다. 보기 그 네. 수르나 같은데요. 연꽃인데 요거는 물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게 연꽃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응애암입니다. 네. 예. 바닷돌인데요. 네. 우리나라 조선 우리 한국에 있는 팔도 돌이 다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자연이 그대로 무늬도 아. 놓고 빚어놓은 거고요. 이런 꽃돌은 사람이 조금 가공을 해야 볼수 있는 반면에 이 바다에서 강돌은 사람이 손을 대면 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우리나라의 파주돌이 여기에 다와 있습니다. 이건 오리지널 자연 그대로입니다. 아,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돌이네요, 그죠? 가시면 네. 바다돌이요. 돌아 나오면서 간돌이요. 아, 그렇습니까? 인지는 예. 없습니다. 시청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바다에서만 나는 돌을 지금 이곳으로 옮겨놓은 곳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그냥,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는 모양이 투구를 쓴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모습이 여성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모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뭐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접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 드리고 싶네요. 요도를 좀 네, 잠시만요. 아주, 돌들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다 각양각색으로 다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뭐 아주 더 진귀한 돌인가요? 저희 여기 돌은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돌입니다. 아, 이 돌이요? 그런 돌은 아주 귀한 돌입니다. 자연 돌로서 그렇게 생긴 게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자연 돌로서는 이런 돌이 진짜 보기 드문 돌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노르모이세는 눈에는 전문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부터 아주 귀합니다. 더 그거보다 좋은 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아, 이건 뭐, 낙동강 줄기를 네.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강도도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돌에 완전 학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한 폭의 진짜 동양화에 나오는 학 모양 같습니다. 네, 여기도 학이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런 무늬가 난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이거는 난을 쳐놓은 것 같고요. 여기 내나 야송 선생님이 그 도자기한 아, 겁니다. 야송, 아, 예. 그 선생님하고 저희가 두 달동생이 아, 여주에서 욕을 그대로 그리시는 겁니다. 네. 아, 일전에 그 야송 미술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원자 작가님이시죠, 그죠? 이원자 작가님의 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 놓으신 거네요. 이야. 도자기죠. 요 돌을 이미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 돌로, 욕을 그대로 옆에 요 날아다니는 돌을, 네, 한번 요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꽃돌이 네. 그리신 겁니다. 이 원자, 그 선생님이 이 돌을 보고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네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신 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오는 바닷돌을 전시해 놓은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유일하게 청송에서만 나온다는 꽃돌을 위주로 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렇게 판매는 나중에 한번 관장님께 여쭤보면 알겠지만은 판매보다는 전시를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주원 앵글에 다 나오지가 않네요. 이 주원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애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개성이 다 있네요. 이거는 색상이 야. 도레스 이름 무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도 크고요. 작은 국화꽃이 저희 수도가에 있는 국화꽃 같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대단합니다. 이게 앞면만 다 가공이 된게 아니라 뒷면도 이렇게 다 가공이 되어 있네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꽃돌이 있으리라고는 노르무이센도 상상도 못했네요. 이걸 옮겨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었겠습니다, 이게. 네. 이건 어떤 겁니까요? 와, 이거 시청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앵글에 담으려니까 힘이 드네요. 무늬가 완전히 특이합니다. 무슨 털이 박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르무이센하고 돌아봤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 행운의 의자도 있네요. 이것도 난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더더욱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노르무이센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제가 지금 쭉 돌아봤는데요.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관장님이 우리 요 전시관에서 제일 소중하고 또 소개해 주고 싶은 수석이 있다면은, 아,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보석인 게 해바라기인데요. 네. 그것도 좀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름이 꽃할, 아, 이 꽃인가요? 네. 이쪽에는 최고 입고다고 잠시만요. 최고급물입니다. 나홈 중에서 아, 이게 해바라기 중에서 나온 돌은 제일 큰 돌이네요. 대작이고요. 여기 이제 36cm를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꽃을 36cm입니다. 네. 이 이상 큰게 나온 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없네요. 그죠? 네, 이게 이거는 최고. 정말 희귀하고, 잠시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한번, 해바라기의 황제입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해바라기 꽃돌의 중에서. 황제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이라네요. 그리고 또 뭐, 예. 키가 여기 책정을 하면요. 여기 동그란 부분의 온도하고요. 네. 같은 돌이라도 여기하고 차이가 몇도 납니다. 아, 온도 차이가요? 예, 그 이유는요. 여기서 엄청난 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손으로 바로, 만지면 네, 느끼잖아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노루미향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여기하고요. 아,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아, 여기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따뜻하고 있는데, 여기는 차갑니다. 딱 넣자마자 우리가 예, 찬물에 손을 탁 처음에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아. 다 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특이하게 레이저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아, 그러면 있고요. 이게 원적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 아, 증명된 게 과학적으로 아니고요. 증명이 된 부분입니까? 수맥하시는 분은 여기하고 다 이게 테스트 하는 네.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쪽에 좀,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좀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오시면은, 관장님하고 바로 됩니다.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제가 보니까 보니까 행운의 돌이, 의자. 행운의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도 지금, 똑같은 요 꽃돌입니까? 요거는 바닷돌인데요. 아, 부산 바닷돌입니까? 대운동에 있는 바닷돌인데 여기는 앉으면요. 네. 여기 이 행운이 온다 해서 아, 옛날부터 빨간 거는 행운이 온다. 아, 그래서 이거 앉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그렇죠. 앉아보시기 그러게요. 제가 여기 앉아서 한번, 바랍니다. 앉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신해서 한번 앉아서 보겠습니다. 아유, 완전히 제가 왕이 된것 같습니다. 우측, 좌측, 신하들이 쫙서 있고요. 꼭 오시면 여기 한번 앉아보십시오. 꼭 오시면 앉아보시고, 사진 촬영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평수석 꽃돌 전시관은,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